오늘은 오순절 후에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힘과 뜻과 정성으로 이브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굴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들마다 그들의 삶의 애환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우셨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회복되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아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 십자가 대할 때에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하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만 접어왔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시온상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상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함께 기도하실 때 조명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삶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으니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한이 없습니다. 에덴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에 서게 하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경책이 인쇄되어 불변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나 눈을 돌릴 때마다 수많은 교회가 보일지라도 빛을 미워하여 어두움에 스스로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 사망의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족하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둠의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다니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서게 하시어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빛을 발하사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와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나라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구원받기를 고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선교사 사역과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기도와 애타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북한의 장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양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 동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존귀히 여겨서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생업이 위태롭습니다.
우리 저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만세전에 주께서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심을 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갈수록 깨닫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인류한 양식을 주시고 주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청년부와 교회 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탄이 물러나고 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새벽기도 금요일 토요일에 제사장 의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옷에 관한 메시지를 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또 계속 묵상을 했으면 해서 오늘은 그 옷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젊은 여성분들이 제복 입은 남자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제복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직업을 표시하고 또 신뢰감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복 중에 가장 멋있는 제복이 어떤 걸까요? 제복의 기본 군복입니다. 군복만큼 화려한 거 없습니다. 군복하면 전투복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군인들이 예식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들한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웃으시는 건 벌써 다 아신다는 거지요? 예. 점잖았던 남자가 껄렁껄렁해지고 안 쓰던 험한 말도 밖으로 내뱉기 시작하고 평소 쓰지 않던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대충 행동하는 사람에게 정장을 입혀놓으면 또 상황이 거꾸로 벌어집니다. 얌전해지고요. 뭔가 좀 자신도 멋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효과이지요. 오늘 그 옷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 입는 옷이 뭔가요? 한국 사람들이 베네쪼고리 주선 중기 기록에 의하면 아이가 막 태어나면 포대기에다 그냥 싸놓는답니다. 둘둘 말아놓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3일째가 되면 처음으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힌답니다. 굉장히 그 유교 문화가 하나하나 이게 의미가 다 있는데 첫 의례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네쪼고리가 인생에 있어서 첫 의례복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예복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25가 막 끝난 195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이 전통이 남아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마트에서 사서 갖다주는 그런 옷이 되어버렸는데 사흔날 아침, 3일째 되는 날 아침 첫 옷 입히기 해서 굉장히 큰 행사였고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손주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손주 나면 그 베네쪽으로 내가 먼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조카만 봤는데요. 저한테까지는 몫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챙겨주니까 이제 삼촌 혹은 이모부 그러면 다른 선물, 그 뒤에 쓸 선물들을 준비를 해주게 되는데 양가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오래 입지도 못하죠. 베네쪽으로 오래 못 갑니다.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 우리 집에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조부모님이 그걸 아이에게 입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자 할 때에는 그냥 덜컥 하나 뭐 걸쳐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옷을 준비한 사람의 사랑과 마음과 관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옷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최고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옷, 옛사람의 옷,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옷에는 권위가 있고 상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입는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네바 가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제네바 가운이 원래 시작이 그렇게 화려하고 혹은 성직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루터가 소위 종교개혁을 하고 20년 뒤에 태어나서 활동한 사람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칼빈이라고 영어식으로 부르는데 프랑스의 교수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신부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시작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위 그 화이트 칼라 쪽으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교수로 남아서 책을 썼어요. 평신도가 쓴 책을 지금 목사들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학에서 참 학문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법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공부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옷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입은 게 검은색 가운입니다. 요즘으로 좀 학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입고 사는 옷입니다. 잠잘 때도 입고 나갈 때도 입고 그냥 우리 옛날 장옷 비올 때 입는 장옷으로 그냥 그렇게 걸치는 옷이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옷 괜찮다 하면서 학위복으로 바꿨습니다. 대학 학사 학위를 마치면 입혀주는 검은 옷. 그게 그 옷이에요. 그 제네바 가운이에요. 근데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20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게 이제 언더우드냐, 아펜셀러나 뭐 알레이나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막 수업을 마치고 젊은 목회자들, 20대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막 40대 들어와서 들어온 게 아니고 굉장히 젊을 때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온 그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식은 한복이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한복을 입기는 뭔가 안 어울리고 뭘 입어야 돼요? 미국 대학의 학위복, 그 검정색 옷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입는 가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목사의 옷, 장르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유럽 중세의 기숙사에서 입던 학생들의 옷, 그것이 학위복이 되고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가운이 되어지고 지금 거기다 모양 내고 줄무늬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자꾸 뭔가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이 옷의 역사입니다. 그 옷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통이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무게를 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성경 속에도 옷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성경 복식 문화가 굉장히 깁니다. 얼마나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옷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따먹은 뒤에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각각의 벌을 부과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옷을 가봉해 주세요.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럼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옷,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부끄러움과 죄를, 허물을 가려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옷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와서 목사들이 혹은 장로가 입는 가운의 의미도 허물을 가리고 강단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입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옷을 입고 등단을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다 철폐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우상이 되니까 옷의 내용과 의미가 자꾸 붙기 시작하면 이상한 쪽으로 발전합니다. 사람은 우상은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빼버리는
캐톨릭은 구약에 있는 정통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복잡한 그 사제 가운 입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의 원 의미, 출발은 뭐라고요? 허물 가려주기 위한 사랑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면 세례를 집례하지요. 세례를 주지요. 세례를 베풀지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당시 성인식, 로마 시대에 있었던 성인식의 이야기를 여기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옷의 이야기를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성인식을 거행할 때에 로마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에 입고 있던 옷을 그날 벗겨요. 그리고 어른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 관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성인이 된 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성인식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고 몽학선생 같은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 옛 습관에 매여 있던 사람, 죄인의 습성에 살던 사람이 세례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옷, 죄인의 옷,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 옷 입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편가르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것,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의 일입니다. 인종차별하고 민족차별하고 폄하하고 뒷담화하고 타인 무시하는 것, 이건 내가 믿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짓고 사는 것, 편가르고 사는 것, 끼리끼리에서 지내는 것,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 보시거든 왜 저래? 라고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돼야 되는데,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다 하나 되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못하는 자들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 하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예수 때문에 나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기는 무엇일까요? 사향노루라고 하는 노루가 있습니다. 그 노루에서는 아주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이 노루를 잡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향노루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루는 늘 자기 코끝에 무슨 향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서 이 향기가 날까 궁금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루를 매혹시키고 중얼중얼하면서 그 향기를 쫓아다닙니다. 향기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물을 건너고 내를 건넙니다. 그러다 어느 날 높은 절벽 위에 서게 됐대요. 산 안에서 부는 바람이 향기를 자기가 확 몰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야 저 아래 있나 보다 하고는 생각 없이 그냥 벌쩍 뛰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알았대요. 아, 향기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 몸에서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 몸에서 나와요. 사람 냄새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가 제일 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냄새는 사람 사는 냄새입니다. 사람 냄새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막으려고 비누를 쓰고 향수를 쓰고 때로는 그 향수가 옆에 사람 코 막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만 좋다고 온몸에 뿌려대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향기는 사람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는 향기입니다. 예수 향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은 향기만큼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예수의 향기가 맡아집니다. 향기로운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옆 사람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가 거기다 코 갖다 대지 마시고 나는 예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나를 살피고 나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 내게서는 예수 향기가 옆 사람을 향해서 옆 골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뿜어져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은 다음에 나는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는, 나에게 질문하는, 그리고 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 향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 대지를 눈으로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옷이 날개인가요? 내가 잘생긴 걸까요? 간혹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원래 잘생겨서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잘 아시네요, 그래요. 웃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만일까요?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뭐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옷을 준비해 주신 분, 혹은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그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이 옷을 주셨는데 그게 가족이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친지가 되었건 혹은 누가 되었건 안에
그 옷에 그분의 사랑과 기도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요. 옷만 멋있으면 뭐예요? 옷만 비싸면 뭐예요? 옷걸이가 엉망인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잘생겨서.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은 보통 한 5년, 하도 비싸니까 한 7년, 그러면 이제 한 번쯤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땀이 나기 때문에 안경테가 부식이 돼요. 지금 뭐 이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코팅이 잘 돼 있는데 이거 벗겨집니다. 그럼 이제 막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시력도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럼 또 바꾸러 갑니다. 근데 안경 맞추러 가면 제일 힘든 게 이 시력 맞춰준 건 안경사가 한 10분이면 끝냅니다. 저한테 잘 맞는 안경 알을 골라줘요. 제일 고민이 뭐예요? 안경테 고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경테가 많은지 몰라요. 동그란 거, 네모난 거, 각진 거, 마른 목골, 무태, 여기 한쪽만 얹어주면 반무태, 뿔태, 금속태, 색깔도 다양해요. 물론 목사이다 보니까 고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써보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써보지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한계성 안에서 고르는데 그래도 그 몇 개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자꾸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근데 그 안경을 쉽게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나 제 딸을 데리고 가요. 그 안경을 쓰고 나 어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 나면 되면 돼요. 왜요? 이 안경이요. 아침에 세수하고 이거 내 거 맞지? 그거 써요. 그럼 저한테 집에 가서 잠들 때까지 여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경인데 이 안경을 보는 것은 아침에 세안 후에 1분 안 되는 짤막한 시간이에요. 나머지 99%는 누가 봐요?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내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푸근한 인상 만들기 위해서 동그란 거 고르기도 하고 뭐 좀 각지지 않은 거 뭐 그런 생각 다 하지만 결국은 안경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기 위한 거죠. 저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지요. 저 사람이 보고 좀 불편한 마음 갖지 않도록 이 자리에, 이 격식의 자리에 맞도록 옷을 입는 거지요. 불구적적한 옷 입고 장례식 가지는 않잖아요. 왜? 마음도 있지만 함께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옷이 되었건 안경이 되었건 그것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나를 다듬는 일이긴 하지만 나를 세워가고 나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에 내각 구성을 위해서 사람을 교체를 합니다. 뭐 우리도 대통령 바꾸면 뭐 장차관 자기 옆에 참모진들 다 앉히지요. 근데 미국은 아예 법으로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개각 정도가 아니라 모든 우리로 치면 공사라고 그러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자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모든 걸 싹 바꿔버린 사람이 링컨이랍니다. 기록에 의하면 70-80%를 바꿨대요. 장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대요. 그런데 그 비서관들이 링컨에게 어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람을 좀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아이 그 사람은 싫어. 왜요? 얼굴이 못생겨서. 그 비서관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얼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부모가 주신 얼굴인데 그걸 어쩌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링컨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얼굴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온통 얼굴에 불만, 불평, 의심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미소 짓는 걸 본 적이 없어. 40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쓰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을 탈락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이 40 넘도록 자기 얼굴 관리 못하고 얼굴에 자기 인생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측근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링컨의 철학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40 되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복장을 입혀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사는 모습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왕같은 제사장의 옷 입히셨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옷 입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내 얼굴에 예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성난 얼굴만 계속하여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뭔가 찝찝한 얼굴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얼굴에 책임지십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내 얼굴에 책임지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아무개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요. 아무개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신앙생활 잘하신 겁니다. 예수 믿은 지 뭐 링컨처럼 40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40 넘었는데도 그 얼굴에 예수는 안 보이고 자기 살아온 인생 흔적만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는 청년 둘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걔들 이름 부르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 아직 40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책임질 준비하자. 40 되면 사람들이 너의 얼굴 보고 네 얼굴 속에 예수가 보인다라고 말하자. 아마 일부 예배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 청년들이 제일 많이 끄덕이고 결단한 것 같아요. 휘둘러보다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니 그래요. 40 안 되신 분, 젊은 집사님, 40 되면 얼굴 책임지십시오. 지금 뭐라고 안 할게요. 40 넘어도 그 얼굴 안 보이면 화낼 거예요. 얼굴 책임지십시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예수 보이게 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향기 내는 가장 정확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삶을 살고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향기로 주위 사람들에게 맡을 수 있게 살아갑시다. 예수 형상,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예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됩시다. 아름답게 사십시다. 멋있게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때문에 참 기뻤다, 행복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어서 내가 참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멋을 드러내겠습니다. 새 옷 입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새 옷 입은 새 얼굴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285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못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의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51장 찬송하면서 복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거룩한 존재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담아 이제 구별된 예배자로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그 향기 되기 위하여 주와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일터에서 또 산업의 현장에서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군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엎드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거기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순 권사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진현희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좌석도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뒤에 3층에 오셔서 잠깐 인사 나누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역 대신방 오늘 하고 다음 주 주일 두 번 하고 마칩니다. 주중 신방은 다 마쳤고요. 주중에 안 되시는 구역 두 구역이 지금 남아있는데 오늘 1시에 142구역, 다음 주일 1시에 144구역하고 대신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에서 빠지신 분들이나 혹은 못한 팀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회사님들도 놓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단계가 발표된다고 해요. 아니, 그 지침이. 단계 적용은 아마 7월 돼야 될 거고요. 7월 달부터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예, 주사 맞고 14일 지나야 되고요. 아크릴판 세워놓고 마스크 벗을 수 있게 협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주사를 맞고 14일 지나면 8월 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자들 다 맞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많다고 막 그냥 모이기 좋아하다가 지금 영국하고 미국이 또 새로운 변이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데 아직은 우리 동네만 끝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끝나야 되는 일이니까 서로를 좀 더 배려해주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배 자리나 또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병철 집사님, 이경미 권사님 지난 주간에 손자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만나시면 함께 축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삶에 예수 향기 내기 원하여 결단하고 일어서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